네, 저는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장명규라고 합니다. 애플 2 컴퓨터 가장 첫 컴퓨터라고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 고학년 때그 친척 집에 갔는데 컴퓨터 전공을 하셨고 그 당시에 그때 애플 2라는 컴퓨터가 그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로 가장 가슴 속에 기억이 남아 있는 건 애플 2인 것 같고. 그 당시에 뭐 컴퓨터를 할수 있는 건 없으니까 뭐 베이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좀 짜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잡지에 어셈블리 코드 이렇게 프린트돼서 잡지가 나왔어요. 그럼 그 어셈블리 코드를 갖다 다 입력하면 게임을 동작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셈블리 코드를 정말 반나절 동안 계속 입력했던 기억이 있고, 애플 2로 했던 게임 중에 로드러너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고 뭐 이런. 근데 로드러너에 그맵 에디터가 있어요. 맵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맵 에디터를 가지고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가장 즐겁게 했던 게임은 대학 시절에 스타크래프트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랜 게임을 제대로 막 하기 시작하던 시절이었던 거고,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었던 게그 카이스트 내에서 했던 스타크래프트는 4대4 게임이었는데, 카이스트에서 정말 많이 했던 맵이 많이 알려진 맵이 아니에요. 브릿지 투 브릿지라는 맵 중에 비대칭적으로 돼 있는 맵이 있어요. 비대칭적으로 돼 있다는 거는 4대4가 딱 들어가면 7명이 주변에 있고 한 명이 중간에 있어요. 중간 자리에 우리 팀이 있느냐, 중간 자리에 다른 팀이 있느냐에 따라서 4대4 플레이 전략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4대4 플레이로 이렇게 게임했던 기억이 저한테는 가장 즐거웠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부모님한테 이렇게 받아서 공부하고, 뭐 국가로부터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고 외에, 처음으로 제가 뭐 과외 같은 아르바이트 말고 제대로 된 돈을 경제인으로 벌기 시작한 게 소프트웨어 개발로 돈을 번 거거든요. 그리고 뭐 카이스트에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고, 뭔가 이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뭐 뭔가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다라는 게 저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삶을 어떻게 바꿨냐 하면,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만들어준 거죠. 아, 저한테 컴퓨터는 그냥 컴퓨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도구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이게 그냥 단순 도구는 저한테는 아닌 것 같고, 밥벌이 수단이다라고 하기에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뭔가 예를 들면 뭐 분신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뭐 아직은 능동적으로 뭔가 나를 위해서 해준 건 없으니까, 그래서 분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거창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한 단어로 참 표현하기 힘든 유니크한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뭐 유일한 존재감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어떤 순간부터는 컴퓨터가 없는 세상을, 사실은 정확하게는 연결이 안된 컴퓨터, 왜냐하면 네트워크 연결되는 게더 중요하니까, 네트워크 없는 컴퓨터를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은 뭐 공기처럼 와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뭐 이견의 여지가 아마 없을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딥러닝이 결국에는 AI라고 이야기되는 영역, 그게 결국에는 뭐 가장화두고 인류의 삶을 어쨌든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는 네트워크에도 연결이 안된 컴퓨터였고, 사실 제가 대학원 시절에도 컴퓨팅 파워가 이 정도로 발전할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 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뭐 CPU의 집적도가 두배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또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고 어떻게 보면 컴퓨팅 파워가 함께 이렇게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딥러닝을 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컴퓨팅 파워는 점점 좋아지는 거고 컴퓨팅 파워가 특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인간의 뇌가 가지는 뉴런 숫자보다 뭔가 더 늘어날 거고 그러면 특정한 어떤 싱귤래리티 포인트가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딥러닝이라는 게 컴퓨팅 파워 발전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뭐 쓸만한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것보다 훨씬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컴퓨팅이라는 어떤 산업이든 사회든을 봤을 때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큰 변화를 주는 건 결국에 딥러닝 아닐까, AI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가 아니라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인데 그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건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게임을 잘한다고 게임 제작을 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 게임 제작을 잘하려면 정말 공부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게임만큼 복잡한 물건이 없거든요. 그리고 게임만큼 종합 예술인 영역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게임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할수 있는데 게임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의외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꾸준함과 지속성이 가진 가치라는 게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슨 컴퓨터 박물관이 분명히 추구하는 가치, 미션이라는 게 존재하시는 것 같고 10년간 꾸준하게 지속을 한 가치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더 오랜 세월, 오랜 기간 그 꾸준함과 지속성을 가지고 멋진 가치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무슨 뭐 배틀그라운드의 할아버지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뭐 예, 지금도 그냥 보는 건 좋아하는데 예, 하는 거는 뭐 전혀 못합니다. (웃음)